이게 기계로 쓰는 식감하고 손으로 쓰는 식감하고 이게 고기가 맛이 달라요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금 힘들지만은 제가 그냥 손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에 작업해서 썰거든요. 정말 바쁠 때는 보통 이걸로 한 이 바구니로 한 두세 개 정도 나가는데 조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거의 하나 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.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걸 한번 비빔밥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도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더라고요. 이게 고기에는 비빔밥 한 그릇이니까 너무 쉬워 보여서 저도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. 하나하나 야채 하나하나 다 손질해야죠. 산지 삶아야죠. 뭐 고기 또 손질해야죠. 이러다 보니까 고추장 담고 이 과정들이 드시는 분은 딱 한 그릇의 음식이지만 저희가 여기 내기까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손이 많이 가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 통통해져요. 이제 조금 더 끓으면 이 기포가 생겨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질을 씹으시면 톡 하고 터져요. 입술에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기포가 동글동글 끓으면 끓을수록 이렇게 생기거든요. 생비 육회 비빔밥을 드신 분들한테는 공급을 해주시니까 예, 그래서 좋죠. 무한리필이지 않습니까? 일단 시원한 국물을 마시고 싶을 때 해장했을 때도 딱히 해장. 맛은 죽입니다. 죽. 아, 그래요? 네. 깔끔하고 맛있어요. 아, 깔끔하고. 네. 저는 이런 걸 못 먹는데 네. 전혀 냄새가 안 나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여기도 못했는데 요건 한 그릇 먹었어요. 국물이 시원합니다. 이게 편집국이 떨어지면 비빔밥 안 팔아요. 진짜 예, 왜 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야채를 여기 산지에서 데쳐가지고 토렴을 해야만 이제 그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국이 이제 마감이 되면 저희는 비빔밥도 마감이거든요. 뜨거운 물에다가 저희가 왜냐하면 노끌에서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.